선수가 이제 미드 한번 찔러주고 그리고 집단이 오면서 코치 맞았어요. 제대로 맞았어요. 정확한 썼지만 그랬어. 지금 클리미스 나왔죠. 클리미스 나왔죠. 아, 어쨌든 잡았고 전멸까지 쓰면서 어쨌든 미드에서 바로 쏘 잡힌 거는 꽤나 의미가 크죠. 네. 네. 이게 뭐 반은 클리미스 반은 줄타기가 좀 판정이 애매해서 이 두 번 누르다가 막 제자리 떨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거든요. 잘못된데. 그렇죠. 너무 급하게 누르면 그런 경우가 생기죠. 네. 하지만 어쨌든 예, 라이즈가 좀 힘들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키를 가져가면서 이게 좀 크죠. 굉장히 이상적인 타이밍이 사실은 여기서 키를 못했어도 라이즈는 마나 다 소모돼서 신발 여는 뭐 이런 거 사면서 집에 한번 갔다 오고 앨리스가 미드 커버받을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키까지 나온 겁니다. 머스터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됐어요. 차도 밀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들이 먼저 포탑을 밀어냈기 때문에 상황이 네. 초반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크는 네. 진짜 큰 게 미드 스펙 다 빠져가지고 다음부터 타워 밀고 싶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거기다가 자크 너무 무난한 게 거인의 어릴 때까지 뽀뽀 라인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 차이가 고작 9개 차이밖에 안 나요. 케넨과 네. 케넨은 투도란 케넨이 견제는 가능해도 잡기는 힘들거든요. 자크 자체를 네. 그렇죠. 자크는 또 낮은 체력도 더 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더 까다롭습니다. 앨리스도 3 버프 컨트롤에 좀 말린 감이 있습니다만 무리한 갱킹 안 하고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 때 갱킹 정확히 성공을 시켜준 반면 자르바는 버프들 다 먹었지만 유효 갱킹도 안 되고 라인 커버도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지금 경기에 끼친 영향이 있고요. 에리스도 보고 있고 거기다가 아예 기동력의 장화들 에리스구나 각쪽 에리스 에리스가 이런 템 선택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에리스는 기본적으로 기동력 장화 거의 안 사거든요. 그냥 줄타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어서 잘 안 사는데 또 아예 딜을 끌어올리거나 탱을 확실히 올려버리는 건 둘 중 하나인데 특이한 선택. 어쨌든 기동력 자원은 초반에 이거 못 보면 좀 약간 쓸모가 없어진 감이 있죠? 잡아놨어요. 좋았어요. 라세 쪽으로 빠지는 모습 안정적으로 자르바는 초반에 3버프 컨트롤 이후에 이렇다 이득을 챙겨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즈가 지금부터 정말 편하게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이 돼가지고 이거 시간이 지금 머스트 써야 할 때거든요. 이래서 이제 조금만 잘못 하고 탄성 주먹 한 두 방만 미리 맞아놓으면 케넨이 솔킬 당할 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팀 포지티브는 네. 자 일단 바텀 라인에 밀어놨기 때문에 네 솔킬 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공도 있거든요. 이거 똑같이 싸워서 자크가 불리할 게 없어요. 네 스킬 다 쓰고 맞아요. 자크가 좋은 게 궁을 쓰면 저희가 패시브가 떨어져가지고 머번 피가 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앨리스 탑 불었어. 레디 있어요. 레디 있어요. 아! 아! 하지만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자르반이 탑을 봐줄 수밖에 없고요. 나비까지 올라옵니다. 미래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결국엔 CS 차이가 캐넨과 자크가 없어요. CS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크가 꽤나 잘 성장했어요. 글골이 말해주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부족했던 자크가 조금 더 낮은 체력으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약간 이겨요. 그렇죠. 이거는 저런 식의 딜교환 때 템 차이 한쪽은 거인의 한쪽은 도란 이것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렇죠. 걔넨 허겁지겁 다시 라인으로 복귀하고 있고요. 이런 동안에 오리아나 라이즈 무럭무럭 성장 중입니다. 바텀을 밀고 미드 쪽으로 이동한 워스터 대 하드팀의 원딜러 자크 완성템 욕심 안 내고 차근차근 운전자만으로 지금은 애매한 템이 될 수도 있는 게 오리아나가 일단 흔한 편이 아니고요. 캐넨도 전부 다 지금 도란검이기 때문에 딱히 필요가 없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전혀 영상을 좀 빨리 올렸다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지금 오히려 라인 사업의 건 쪽은 포지티브 팀인데 네. 이득을 본 쪽은 오히려 머스터 데아드가 굉장한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애초에 미드 라인이 다른 라인보다 밀기 더 힘들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고서라도 라이즈 말리기 하기 위해서 미드 투미드를 갔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이 없죠. 자. 장면. 네, 저렇게 체력 네, 낮은 상황에 싸워도 되죠. 당장 체력은 자크가 좋아 보이지만은 싸우다 보면은 이게 젤리가 떨어지거든요. 궁을 쓰면은 그렇죠. 이게 진짜 크거든요. 젤리 하나씩 떨어지는 게 계속 떨어져요. 예, 이게 진짜 엄청 큽니다. 탑차크를 너프할 땐 저것만 없애도 굉장히 탑차크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젤리스가 가게 두어라 했습니다. 아, 평타 한 번 안 들어갔네요. 네, 레드가 있었는데 평타가 안 들어갔네요. 물약도 또 잘 바로 먹어줬고요. 살살 돌아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크가 완성템 쪽을 먼저 노리는 대신에 이제 인근자의 망토를 빨리 둘렀다는 거는 멀리 왔을 때는 정리 영상 빨리 올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왔을 때는 용한타 언제든 한번 내려가서 하겠다라는 의미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 자크의 위력을 분명히 또 팀보지티브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앨리스가 이제 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차피 라이지가 어느 정도 팀이 카탈리스트와 여신님이 나왔기 때문에 네. 캐넨을 동네에 살아 실려 보낸 것이 운내 아쉽거든요 지금. 네, 지금 캐넨이 뭐 스펠룸도 없고 이제는 유지력에서 자크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돌아온 거면서 차는 그 체력 5 플러스 5 10씩 차는 거 말고는 없죠 지금은. 어쨌든 오리아나 라이징에 강한 편입니다. 오리아나 만화가 없어요. 네. 자 이거 잘 잡았는데요 이거. 그렇지 약간 욕심냈네요. 그냥 못 맞춰도 캐넨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앨리스가 탑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다른 서포터는 소나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네. 크레센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푸시를 해주려는 움직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블루를 아까 자르바니 오! 전멸고 잡았어! 전멸고 딱 우려받았어요! 오! 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측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예측했는데 기본 결과적으로 아, 좋은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예측한 게 됐어요. 한수 앞에 내다 봤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신의 한수였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멸도 뺐고 어쨌든 상대를 잡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붙였고 체력 많이 빠지고요. 오히려 전멸 쓰지 않았더라면 살아 돌아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탑은 뭐 이렇게 체력이 낮은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러다가도 언제라도 초청 발사로 캐넨에게 달라붙을 네. 수도 있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 이거 오리아나까지 한번 잡히면서 아 오리아나가 네 성배도 너무 느려지고 어? 자크 대 캐넨 자크가 조금 더 할 만한 점이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떨어지면 밟을 수가 없어요. 캐넨이 원거리 나서 지금 체력 상황이 한참 안 줄어요. 차요 다시 차요. 오 이거 패시브 믿고 이건 약간 욕심 부리는 게 아닌가요? 아네요 이거는 오는 챔프 없습니다. 아 타워에서 타워가 또 때려주고요. 타워가 좋아지네요. 오 아 욕심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잡 상대를 잡고 나는 패시브로 살아가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유지리얼 짱짱맨. 유지리얼 짱짱맨 선수 엘리스의 백업과 갱킹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어제 결과적으로 네. 기동령의 장화 만세가 나와요. 이런 그렇죠. 그렇죠. 어제 은규 사실 리나 편이었는데 저정기만큼은 이지가 짜장면 편이었거든요. 그만큼 좋은 기량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킬이 다 앨리스가 관여된 뭐 그런 킬들이었고요. 그렇죠. 네. 3킬 모두 관여했네요. 캐넨 대 자크가 왜 그러냐면은 뭐 이벨리얼 자크, 뭐 잭스 대 자크 이런 거는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떨어진 젤리 밟으면서 할 수 있는데 캐넨의 원거리라 젤리를 밟으라 하면 그게 위험거리예요. 젤리를 먹는 걸 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젤리를 밟아서 자크의 체력을 방해하는 것보다 그거 밟을 때 내가 자크 사정거리에 들어가서 입는 타격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 그거는 이 정도 레벨 같음이 나왔을 때 기준이고요. 그렇죠. 초반에 한 5렙 정도 구간까지는 캐넨이 엄청 유리한 게 맞는데 엄청 유리하죠. 그때 너무 잘 버텼습니다. 그렇죠. 그때 반대로 말하면 캐넨이 좀 견제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 네. 자 이제 자크는 정령 영상 준비하기 위해서 점화석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번 잡았어요. 한가 약간 있는 게 지금 캐넨의 또 기괴한 가면을 당겼기 때문에 NM의 진피스가 있거든요. 네. 이게 자크는 저 기괴한 가면을 캐넨이 폈다고 길이 뚫리질 않아요. 어차피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미 마왕템을 미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캐넨의 존재는 늦어지고 라인전에서 크게 이득을 못 보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파지티브 팀에서 드래곤을 가져가면서 하지만 그동안에 자크가 탑을 공유적 분위기고요. 대신에 뭐 포지티브 입장에서 팀명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궁극들의 그런 흔히 장판 시너지라고 아, 그렇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포지티브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우리 한타 안 했어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포지티브는 핵심은 이거죠. 소나를 많이 의식해야 돼요. 지금은 저가 두 가지 생각이기 때문에 소나 한 방만 더 의식하면 자 이거 나비가 왔는데요. 나비 미션 왔는데 자 그냥 잘 나왔어요. 여기까지 2단 점프 아 누구 들어가요.
바운스로 도망가는 얄미워요. 은퇴자의 방도 있거든요. 잘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말로 부르면서 참 잘해주는 건 아까부터 이쯤이면 그냥 바운스 써서 딜을 넣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반생존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마지막 타이밍에 쓰더라고요. 그렇죠. 끝까지 참아요. 지금도 그거 아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나미의 헤일과 헤일만 지금 빠진 상황. 케넨의 궁극기도 마찬가지고요. 정령 형상이 완성이 됐네요. 이러면 케넨으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죠. 아직 미드를 제외하고 탑과 바텀이 모두 밀려있기 때문에 네. 팀 파지티브 팀도 지금 뭔가 안전을 꿰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자레반과 케넨이 들어가는 챔피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리 비워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카가 들어와서 오리아나 바수에 딱 떨어지면은 바로스나 오리아나 탈출기 없는 챔피언들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휘둘립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사이에 라이즈가 걸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혹은 라이즈가 뒤에 있는 챔피언 잘라도 자라반과 버티지 못해요. 그렇죠. 크기가 꽤나 커졌죠 지금. 네, 자카 크면 안 됩니다 지금. 자, 벌써 예언자 영을 먹고 맥컨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장악을 시도하는 머스트 스터디 하드 팀. 아마 케이틀린이 템을 좀 다르게 갔죠, 색다르게 갔죠. 레이즈가 네. 아니라 아 공격 쓰는 아이템이네요. 네. 스태틱 이런 라인 푸시 포킹에 그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템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타에서 모란검 나온 바루스의 의외의 활약 또 포지티브 입장에서는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싶었으나 또 케이틀린도 바로 BF 따라오는 모습이죠. 지금 케이틀린 아직 나쁘지가 않은 게 상대할 케넨, 자르반, 남이 이런 기현식으로 장판형 골친 스킬이다 보니까 무조건 기반을 한 번만 빠져주면 되거든요? 어쨌든 무서워 올린... 물었어요! 뒤에서 물었어요! 뒤 들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 아픕니다. 자 앞에 자르반이 시간 끌어줬어! 자크가 안 죽어요 지금은! 주저가 죽였어! 네 라이즈 피해 코드를 끌어쓰겠습니다! 자크가 안 죽어요! 엘리스 왔어요! 자 근데 바루스가 진짜 하지만 우리아라 전사 캐릭터 늦었어요. 늦었어요. 존재가 없어요. 오히려 바루스가 위험한데요. 캐넨 전멸까지 맞았고 라이즈 엄청 달려가는데요 지금. 중간에서 결국 자크 한번 끊어준 것이 네. 그리고 그때 자크 솔로들은 바루스 체력이 반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바루스가 진짜 잘 싸워주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진영 잡는 능력에서 너무 성장을 했고요. 게다가 자르반의 중간에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정글이기 때문에 겨우 살았어요. 겨우 살았어요. 자, 하지만 2차 푸타까지 밀립니다. 한 번에 2차 푸타까지. 확실히 지금 조합상 자크가 크면 안 되는 조합이었는데 자크 활약이 너무 좋네요. 저는 이 상대가 가져간 상태. 하지만 이런 동안에 예언자 영향을 먹은 소나가 맵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인데 아 와드가 없기 때문에 와드 다 치웠거든요 아까 소나가. 정확히 맞았어요. 딱 바로스만 노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버티죠. 아무도 좀 바로스 때려 엄두를 못 내요. 신격파도 살짝 아쉽게 들어왔고 크레센도 정확 뺐고요. 케이스가 네. 들어와서 마지막 압박 자크 건들 엄두를 못 내죠 지금. 케넨이 왔지만 지금 자크에게 딜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쉽지 않죠. 네, 못 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케넨은. 이렇게 한타로 또 승리로 가져갑니다. 묘하게 NM은 케넨이 존재하는 늦게 한 타이밍에 꼭 저는 지금 존재하다 아쉬운 타이밍이 나오네요. 그렇죠. 물론 케넨은 AP템이 잘 갖춰졌을 경우에는 뭐 버스, 비행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센서도 다시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 시간까지는 당분간 케넨이 활약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케이틀리는 스틱 단검 이후에 바로 BF 대검을 가졌고요. 바로스는 모란검 단검을 네.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케넨이 아니라 자크를 선택한 게 성공을 했고 그게 트리포지트 입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게 네. 그 일종의 한타 공황장애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바루스도 그렇고 오리아나도 그렇고 케넨도 그렇고 나미도 그렇고 한타 꽝 붙으면 적들은 우리 앞쪽에 쫙 있어서 거기다가 이걸 어떤 각으로 내가 궁을 퍼볼까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자크 혼자 들어와서 탱딜 다 하게 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이 꼬이고 그렇죠. 그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 자크가 지금 성장을 못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성장이 잘 됐어요. 그거 안 좋습니다 자크 이거. 게다가 뭐 자크를 한번 뭐 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 뭐 무례가 뭐 헤일 정도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거는 지금은 자크의 어떤 딜과 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스가 자크를 의식하고 모란강을 빨리 간 건 정말 좋은 선택인데
이게 그 타이밍에 이등 못 보면 저 별과서 여기 안 좋게 어 이거 불리면 안 되죠. 잘 봤습니다. 다음 드래곤 타이밍 노리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장판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팀 화이트브 이기기 굉장히 힘든 한타예요. 장판이 네네 잘 들어가기 어려운 게 두 개나 있죠. 자크의 중국기와 아 마스크 밀렸어요.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지금 뭐 한 명이 맞더라도 그게 바로 쓰려면 바운스 그냥 써주면서 네 무장의 한 발까지 그냥 마무리해버립니다. 진짜 드래곤 와 진짜 탑자크 해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절로 나오죠.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초반에 게임을 풀어준 거는 역시 이즈럴 짝짜면 선수의 앨리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만 자크 쪽으로 계속 포커싱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느새 글로벌 골드가 6000골드 차이까지 나고 있습니다. 자크가 돌진기에 하나라서 이즈리얼이나 한번 빠져준 챔피언이 약한데 어 죽어! 자 이거 아, 우와 챔피언! 헤일까지 썼는데 이거 자 물감을 전멸로 한성주만 맞았어요. 저마틱 마무리 아살아들어 산게 아니라 전멸에 헤일에 엔더 백죠 다 빠졌어요. 자크는 이동기가 있는 원딜이가 정말 약한데 한 번 더 따라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총발사 빠진 후에 한번 빠져주면 따라갈 스킬이 없어가지고 잠깐 바보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부드와 원딜이 소식이 없다는 게 와. 거기에 플러스로 소나가 먼저 예언장을 먹고 맵장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네. 자크가 시야적 우위를 통해서 기습적인 진입이 가능해요. 그렇죠. 바로시 입장에서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크도 약간 피들스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하죠. 네 시야장악이 됐을 때는 거의 뭐 완벽한 이니시에이팅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즈도 너무 세요. 라이즈보다 대천사 나왔습니다. 3킬 2어시에요. 와, 케이틀린은 지금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잘 거절하는 게 일단은 건물 밀고 나는 그냥 안정적인 둘러는 거 이 정도입니다. 저기서 사실은 욕심을 더 내서 무한의 대검 정도 뽑을 법한데 그냥 바로 피바람이 빠르게 올렸거든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꼬인 템트리고 후반에 힘이 빠지는 템트리지만은 지금 나는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자크 앞에서 막아주고 앨리스 라이즈가 딜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생존만 하면 돼요. 저 빌드에 실제 프로 선수들도 푸시가 필요할 때는 쓰는 빌드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이거 나쁜 템 빌드가 아니에요. 울도와 많아 떨어지면 있는 거죠. 울도와 게임 그런가요? 그러니까 버스터 디아드가 딱히 빈 틈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도. 아 팀 포지티브가 지금 어느 하나를 이거 지금 포탑 하나도 못 밀었거든요. 네. 네. 미드라도 밀었는데 이거 위치가 좀 불안해요. 이거 라이즈 오거든요. 라이즈 전멸도 없어. 라이즈 전멸도 없어. 아 녹았어요. 녹았어요. 하이알로 갔어요. 아 이게 정확히 위치 파악되고 시야장악만 됐다면 사실은 상대가 좁은 기억에 물고 들어와서 어떻게 한 방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미 시야 그리고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네. 킬이 돼버렸습니다. 맵을 보시면은 탑에서 내려오는 강타에 와드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히 시야를 당했다고 있습니다. 네. 바론 근처에서 계속 바론 먹을 생각은 없어요. 오는 것만 끊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좁은 지형에서 시야가 사라진다는 게 자크한테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 그냥 언제든 바론 트라이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렇죠. 라인 자체가 지금 1차 포탑에 하나도 안 밀렸기 때문에 거의 퍼펙트 게임이죠. 유튜브쯤 되면은 7킬 대 1킬 글로벌 골드도 저 1킬도 말로그룹물 선수가 그냥 타워 안에서 무리하다 죽은 거였어요. 그렇죠. 아 이거 그냥 안정적으로 가네요. 굳이 뭐 우리가 바론까지 가서 상대 기회 줄 필요 없다. 자르만 인시하기 쉽지 않은데요? 자크가 뜨기 잘 들어갔는데 약간 늦게 들어갔어요! 자 크레센도! 크레센도 한번 끊어주고요. 오리아나가 너무 중간까지 뒤졌어요. 기장이 한발 마무리. 아니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나이잖아 자 이제 나이잖아. 잘 들어오긴 잘 들어왔는데 똥에 슬픈이 없었죠. 더블킬 에이스 떴네요. 상대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타이밍의 이니시는 필연적으로 우리 편의 호응이 안 되는 결과를 동반한다는 거. 당근 전도 그랬어요. 네. 자르반이 잘 들어가긴 했어. 대급대는 결국 잘 들어갔고 헤일도 잘 들어갔습니다만 딜을 넣을 수 있는 챔피언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죽급하면 오리아나가 지금 공원 재판을 당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했고 그런 원하는 이상적인 한타부터가 안 나왔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머스터디 하드팀 라이즈가 뒤로 전사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가지고 또 킬을 가져왔고 케이틀린도 방금 더블 킬을 통해서 아이템을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상대방 버프까지 훔쳐갑니다.
캐릭터는 아마 군달의 방패 나올 것 같습니다. 좀야 캐릭터가 나오긴 했어요 이제. 하지만 말 그대로 나오긴 한 거죠. 네, 아직 지금 레벨도 너무 낮고. 네. 지금 바로스의 아이템도 약간 아쉬운 게 이게 물론 템을 잘못 깐 게 아니고 너무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템이. 사실 지금 바로스가 킬도 없고 어시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킬이 전부 다 2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라이즈가 그냥 킬 두 바퀴만 돌려도 앞에는 다 정리가 될 정도의 성장세거든요. 아까 남이 3대 맞고 전사했거든요. 네. 라이즈가 스킬 한 바퀴 돌릴 때 정말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주인이 원딜이 지원해주는 건데 또 원딜이 KT는이에요. 아 그럼요. 사거리가 네. 자 레드까지 먹고 다음 한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리한 가운데 경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탑 포탑 앞에 억제기 앞에 포탑도 이미 제거가 된 상황이고요. 네. 글로벌 골드가 만 골드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네, 1차 포탑에 하나도 안 밀렸어요. 서디아드 이 선수들이 이제 클랜 배틀에 나와서도 한번 두각을 보여줬었고 실제로 지금 랭크 1위에 올라와 있지 않나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고추 맞았어요. 자, 오세크 후발사! 야, 미치가, 미치가 대박이에요. 네, 이럴 때 한타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케이 끊겼어요. 와. 자크 패시브 있고요. 남이 전사. 자크가 안 죽어요. 자크 와. 지금 패시브까지 오래 버텼습니다. 케이는 여기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케이 전사. 에이스 나오겠는데요. 라이즈 앞으로 그냥 대장군님. 카운터요, 야. 카운터. 조합 카운터. 그렇죠. 그리고 마일러 브레이브 선수가 정말 잘해준 게 케이 올라오는 길목에 한번 바로 터트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6강 D조 1일차 첫 번째 경기는 머스터디 하드팀이 승리로 가져가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야 조합 자체는 한타를 바라볼 수 있는 조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라인전 이득을 그대로 굴려서 일방적인 경기를 만들어버렸고 그 중심에 있었던 마일로 브램블 선수의 완벽한 자크 칭찬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픽벤 상황에서 마지막 5픽을 선택할 때 캐넨을 할까 자크를 네. 할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크를 선택했던 것이 결국에는 승리를 이끄는 그런 어떤 신의 선택이 되어버렸네요. 네. 네. 물론 제일 큰 분기점은 미드 갱킹이었죠. 아, 그렇죠. 자 오늘 처음으로 공개방청을 네. 통해서 NLB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시는 분들에게는 네. 저희가 마우스와 키보드 기가바이트 제공하는 마우스 키보드를 또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이번 시즌 NLB 공개방청을 통해서 함께 또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프로 시청자분들이시라는 게 느껴지는 게 경기 끝나니까 다들 게시판 들어가셨어요.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만 보고 계십니다. 아, 저 움직임들이 그 움직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아, 저도 게시판 하고 싶다. 아. 보고 싶다 하겠죠. 네, 보고 싶다. 싶다. 보고 싶다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확실히 사용하신데. 네, 김범수 씨가 좋은 노래죠? 네네. 보고 싶다. 네. 싶다. 발음 조심하셔야 돼. 게시판 하고 싶다. 띄어쓰기에따라 오해가 네네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6강 D조 함께하고 계십니다.